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급한 일이 무엇인가? 뭐겠어요? 여러 가지 물질 뭐 다 많이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의 전도. 이것이 제일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전도하면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워요. 전도해보면은 엉뚱한 질문들이 나와요. 쉽게 받아들이고 응하는 것이 아니고 배척하고 거절하고 반발하고 아니라고 하고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질문을 하는 질문이 타당한 질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답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전도하는데 아니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너는 죄인이다 지옥 가라 그런 하나님 나 안 믿는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너는 지옥 가라 그런 하나님 나나 안 믿는다 이거지. 그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거절하고 제가 여러 번 찾아갔어요. 안 받아들여요. 나중에는 그게 잘 나오셨어요. 이런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너는 지옥 가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주 만물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셔야 돼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하나님 안에서 잘 누리고 있느냐 아니냐 검증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검증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셨다. 그런데 마귀가 먹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먹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이 땅이 저주와 죽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단절됐던 것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나 지옥 가라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확실히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 그거구나. 자유의지는 검증이 돼야 되고 검증에 실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해서 인간에게 지옥에 들어왔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인으로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 그것을 내가 믿으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 나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이게 답입니다. 전도했습니다. 아주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전도했더니 나는 안 믿어요. 나는 못 믿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 나사렛에서 살았던 목수 예수가 언제 나를 알았다고 나를 위해 죽냐? 어 그런 거예요. 뭐라고 대답 말이 되잖아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그것도 나사렛 동네에 살았던 목수 출신 예수가 언제 나를 알았다고 해서 나를 위해 죽냐? 나 못 믿는다. 안 믿는다. 말 돼요 안 돼요? 세상적으로 따지면 말이 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죠? 자 우리가 뉴욕을 갑니다. 95로 쫙 올라가지 않아요? 때가 되면 화살표가 나와요. 일로 가면 뉴욕 들어간다. 자 한국에서 경부고속도로 쫙 보냈어요. 사인판이 나와요. 일로 가면 대전 나온다. 일로 가면 대구 나온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다 죽음을 향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길로 가면 천국 간다. 일로 들어가면 천국 간다.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으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루시나니까 그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로 가면 천국 가, 일로 가면 뉴욕 가, 일로 가면 대전 가, 일로 가면 부산 가, 마찬가지예요. 그 길에서 모든 사람이 다 지나가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지나가게 만들어서, 그런데 천국 가려면 이 길로 가라, 십자가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내가 그 진리를 바르게 알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하 만민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길이 주신 일이 없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예수가, 목수가 언제 나를 알았다고 나를 위해 죽냐?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요, 전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내신, 인간의 죄의 저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신 예수님. 요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생이 주어진다. 언제 나를 알았다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이웨이를 만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지휘자 시절에 성가대원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3개월 시한부 선호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어요. 전도해 주세요. 저보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 목사 되기 전에.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평안도 할아버지요. 과수원 하라는 할아버지. 그런데 착하게 생겼어. 진짜 착하게 생겼어. 제가 갔어요. 할아버지, 저 석 달 시한부 받았습니다. 석 달 있으면 돌아가셔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갔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죄를 회개하고. 죄요? 나 죄진 거 없어요. 어린이들은 뭐 하고 할 말이 있어요. 나 죄진 거 없대요. 안 해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나 죄진 거 없어요. 거절하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한 달 지났어요. 또 갔어요. 할아버지,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예수 믿으셔야죠. 그리고 천국 가셔야죠. 회개하고 예수님 받아들이세요. 그랬더니, 너 죄진 거 없어요. 죄진 게 없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아담의 자손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 원죄가 있어요. 예, 왕의 자손으로 나면 왕족이고, 아담 이브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의 후손은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예? 그때 그래요. 그리고 나도 죄인이에요. 에이, 나 죄진 거 없으니까 깨닫게 살았어요. 자, 또 실패했어요. 세 번째 갔어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할아버지, 한 달 남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죄 회개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으세요. 그러면 죄사함과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니 나 죄진 거 없어요. 왜 자꾸 나를 보고 죄인 죄인 그래요?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할아버지 자신이 죄를 졌어요. 뭘 졌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요, 하루에 쑥쑥 지나가는 생각으로 흩어가는 생각이 하루에 만 번이에요. 만 번. 심리학자들의 말이 만 번 쑥쑥쑥 생각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 번 중에 혹시라도 나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음란한 생각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따지면 있지요. 그렇게 따지면 있대. 그래서 참았어요. 자, 만 번 중에 하루 한 번 하나 나쁜 생각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으로 생각한 것까지도 죄다. 그러면 1년이면 365, 10년이면 3600번 죄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따지면 죄인이죠. 그렇게 따질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때 무릎을 꿇더라고요. 석 달은 제가 싫어했어요. 그때 무릎을 꿇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말대로 석 달 만에 가셨어요. 전도가 쉬운 것 같아도 참 어렵습니다. 나의 교만, 자존심, 이기심, 탐욕, 이것이 딱
버티고 있어서 너 아니야. 예수가 나를 언제 알았다고 나를 위해 죽냐? 사고 안 왔다 먹었다고 나 지옥 가라고 그래? 말이 돼? 왜 날 보고 죄인이라? 엄마가 이러고 달려드는 거야. 그렇잖아요. 전도해 보시면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사명은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세요. 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그렇잖아요. 얼마나 악해요. 와, 인간이 이렇게 죄로 가득 차 있을 수가 있을까? 신문에 보면 막 죄. 인간이 이렇게 저주하려 살아야 되는가? 눈물, 고통, 굶주림, 배고픔, 억울함, 저주. 신문에 보면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죽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악, 죄, 저주, 죽음. 이게 현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악은 어디서 나왔냐? 마귀에게서부터 나. 마귀의 유혹과 꼬임에서 나온 거예요. 죄는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 먹지 말아라.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저주는 어디서 들어왔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인간에게 죄, 눈물, 고통, 아픔, 각자 저주를 안고 살아요. 죽음은 어디서 왔느냐? 타락의 결과에서 왔어요. 타락. 인간은 원래 영생하는 존재인데 타락의 결과로서 왔어요.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없죠. 제 말이 맞죠? 근데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죄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짐승의 양이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피가, 그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신 피다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그 십자가가 나에게 효력을 발생해. 믿을 때, 그것을 믿고 인정할 때 나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져. 구원이 이루어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 간단합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인간이 자존심이 많고 탐욕이 많고 교만이 있어서 안 받아들여. 너. 다른 방법, 해결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과 죄와 저주와 눈물과 그리고 죽음이 가득 찬 걸 알면서도 안 받아들여.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요.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3년 다니고 10년 다녀도 이것을 못 외우면 문제가 많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는 말이고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죄, 저주, 죽음의 문제를 해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그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하며 다 이루었다 하고 꼭 돌아가셨어. 죄값을 다 지불했다. 제사를 다 완성했다. 그 말이요. 그러므로 그것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면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영원한 영생이 나에게 주어진다니까. Why not?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나를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바꿔주신, 내가 받아들였어. 성경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아, 하나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목사님 맨날 그 얘기만 해요.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천당, 불신. 예수 믿으면 죄인이 의롭게 되고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의롭게 살은 것 같아도 안 믿으면 죄사함의 길이 없어. 지옥이요. 미안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주어졌다.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없어져요. 그럼 없어져요? 아니에요.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단계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천국이고 안 믿었으면 미안하지만 지옥에. 저는 목회 오래 하면서 항상 이 말이 귀에 사라지질 않아. 아니 에덴 동산에서 뭐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어?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나를 지옥 가라고 그래? 그런 건 아니, 그런 예수 안 믿어요. 그 말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어, 예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살았던 목수 출신 예수가 언제 나를 알았다고 나를 위해 죽냐? 말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뭐예요? 설명드렸죠? 선생님 석 달밖에 못 살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어떻게 가면 돼요? 죄인이에요. 어, 나 죄 지은 거 없어요. 왜 날 보고 자꾸 죄인이래?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가진 문제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그렇습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10년을 두고 기도했던 사람이 교회 잘 나간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아,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이 받아 살았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어떤 분이 사업을 잘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면 문제가 생겨. 이 사람도 문제가 생겼어. 50대 중반인데 저기 가서 잡아당겼어. 잡아당겼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잡아당기면 돈이 나와요. 잡아당기면 돈이 나온다니까. 그런데 잡아당기다 보니까 다 날아가 버렸어. 얼마나 뭐 그 많은 돈을 다 잡아당겨서 도박으로 다 날려버리고 병이 들었어요. 중환자가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임종 사람들 둔 병실이 따로 있잖아요. 그 병동에 가 누웠어요. 제가 7번을 찾아갔어요. 7번을. 전도하러. 이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요. 그냥 분노가, 그 돈을 다 잃은 것이 그 분노가 그냥 해가지고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근데 정할 수 없어 꼴깍꼴깍하고 말도 잘 못하는 그 단계에 가서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믿겠다고 그러면서 그 표정이 뭐예요? 분하다, 억울하다. 뭐가 분해요? 돈 다 잃어버린 게. 도박장에 다 가서 버린 건 안타깝다. 그거 아깝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왜 자꾸 거기다가 마음을 두느냐. 그 돈 많이 가서도 목숨을 잃어서 지옥 가면 뭐 하겠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더 귀한 축복이다. 그랬어요. 알겠다고. 그러면서도 내 마음이 찜찜해요. 지금도 찜찜해요. 그분 생각하면 진짜 이 사람이 믿겠다고 했는데 진짜 믿은 건가. 진짜 믿은 건가. 찜찜해. 52살인데 딴 분입니다. 신장이 둘이 있잖아요. 그 신장 둘 사이에 암이 생겼어. 신장암이에요. 그분이 신장암 걸렸다. 찾아갔어요. 멋지게 생겼어. 아주 키도 널씬하고 52살이고 한참인데 멋지게 생겼어. 영화 배우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예수 믿으라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저기는 안 믿는다. 청년 때에는 성가대 가서 찬양도 하고 그랬대요. 성가대 공부도 했대요. 자기 이제는 안 믿는다. 그럼 어떡합니까? 세월이 흘렀어요. 몇 달이 흘렀어요. 점점 위독해지죠. 나중에는 움직이질 못해서 휠체어 타고 교회 몇 번 왔어. 그런데 마지막 임종 때 저는 임종을 많이 보고 죽은 사람들 장례를 많이 치렀지만 그분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52살이면 아직도 청년이잖아요. 완전히 사그라져가지고 맥박은 저보니까 거의 생선 죽어가는 생선이 맥박 뛰는 것 같아요. 맥이 안 뛰어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좀 빠르긴 하지만 축복이다. 예수 믿고 은혜 속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때는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나오는 순간 자기 아이들 딸이 밖에 있었어요. 숨도 잘 못 쉬고 맥박도 안 뛰던 그 양반이 벌떡 일어나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픽 쓰러졌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드라마틱하죠. 예,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 감격입니다.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나 지옥 가라고 그래? 그땐 하나님도 안 믿어. 그 예수가 언제 나를 알았다고 나를 위해 죽냐? 안 믿어. 이러던 사람들이.
죄인이 나 죄 없어 이러던 사람들. 여러분 전도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신뢰를 얘기 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물질 때문에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아쉬워서 그러던 사람들 알아요. 안 믿는다고 끝까지 거절하더니 나중에 죽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어.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다 가졌어도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세상 물질로 목숨을 사겠느냐 그 말이에요. 순간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것이냐,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순간을 희생하면서 믿음으로 살 것이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제가 지휘자 시절에 잘 나오던 성가대원이 한 석 달 안 나와요. 그래 이상하다, 어디 갔나 그랬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맥도날드에서 만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맥도날드에서 만나자. 그러냐고. 목사님 나오실 때 성경 가지고 나오세요. 뭐라고? 나를 보고 성경 가지고 나오래. 그래서 희한하다 그랬는데 맥도날드에 가서 성경 가지고 갔더니 이 성가대원이 충실하던 성가대원이에요. 그런데 석 달 동안에 여호와의 증인에 빠졌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여호와의 증인에 빠졌어.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저한테 못 당하잖아요. 대답을 다 해주고 하니까 못 당하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여야지. 제가 가서 물어보고 올게요. 물어보고 온대. 이야, 고세인에 여호와의 증인에 빠졌어. 영화는 영화의 분적은 복음도 안 받아들이고 내세도 안 받아들이고 영혼 구원도 안 받아들여요. 그 사이에 거기에 빠졌어요. 너무너무나 안타까워. 안 받아들여요. 성가대에서 열심히 같이 하고 노래 잘했어요. 노래 잘하시고 돈도 많고 열심히 했어요. 안 나와요. 나중에 보니까 불당해 갔대. 안 나와요. 어디 가서 불당해 갔대요. 이야, 이럴 수가 있는가? 저는요, 많은 경험을 해서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늘 내 마음이 참 내가 잘못했다. 음악이나 어떤 것보다도 영혼 구원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잘못하지 않았냐 하는 책임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불당은 뭡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을 돌멩이 깎아서 나무 깎아서 하고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가 절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우상종교예요. 거기에 빠진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시키질 않았어.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똑바로 바르게 무장하고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 확실하다, 분명하다, 유일하다, 완전하다, 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라 이 말이죠. 열심히 있는 청년이 있었어요. 결혼 때가 됐어요. 왜 장가 안 가? 아직 못 찾았어요. 못 찾았대. 나중에 보니까 천주교 여자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천주교를 데려갔어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천주교는 구원을 정확하게 가르치질 않아요. 그걸 알아서 예식, 의식에 집중하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질 않아. 그게 문제예요. 뿌리는 같아. 근데 변질되고 오염됐어. 저같이 이렇게 자꾸 구원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님이 주의 만찬에서 떡을 떼어줄 때 떡을 자기가 입에 넣어줘야 돼. 그냥 우리가 먹으면 안 돼. 신부님 떼어줘야 돼. 그러면 입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돼. 이게 화채설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건 물질이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마리아를 우상처럼 섬겨요. 성지순례 가보면 마리아 우상처럼 돼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분석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고 이걸 바로 잡아주질 않고 가니까 그저 여자가 가자니까 그걸 가버린 거예요. 신앙에 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무장이 안 돼.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기도 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자꾸
자꾸 들으면 아 이게 이거다 하는 확신이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내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다. 전도해서 해야겠다 이거죠. 어떻게 전도하느냐. 내가 직접 전도하고, 늘 제가 말씀드린 직접 전도하고, 간접으로 전도하고, 주머니로 전도하고, 손가락으로 전도하고. 다 아시잖아요. 입으로 전도하고, 직접 전도하고, 간접 전도하고, 그 다음에 삶으로 전도하고, 주머니로 전도하고. 주머니 전도는 뭔지 아세요? 물질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 손가락으로 전도하고, 여기다 핸드폰 꽉꽉 누르면 탁 세계도 아파지잖아요. Why not? 전도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뭐 세상이 복음이 다 흐트러지고 오염되고 변질돼서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 받아. 산 위에 올라가면 다 똑같이 만나는 것처럼 다 다른 것 같아도 꼭대기 올라가면 다 천국 가.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있어요. 그런 목사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합해서 하나가 되면 좋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동성연애 하는 아이들도 그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 그 받아들여야 돼. 이게 오늘의 교회 속에 이런 사람 목사들도 많아요.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다 파괴시키는 죄예요. 죄 중에 죄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공산주의도 다 받아줘야 돼.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얘기가 뭐예요? 탕자. 탕자.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 상속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창녀들하고 허랑방탕해서 다 빨아먹었어. 먹을 게 없어. 돼지 주염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크게 야단하고 배척할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끌어안아줘.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가장 드라마틱한 드라마.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고 세상에 나가서 다 탈진하고 다 저주 아래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잘 왔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세상은 두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 그 다음에 장차 오는 세상, 두 세상이에요.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자유의지의 검증의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이라는 거.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예수를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자로 사느냐 아니면 안 받아들여 사냐, 그 다음에 다음 세계에는 뭐예요?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이 이루어지고, 안 받아들이고 배척하는 사람은 음부에 빠져, 지옥에 빠져. 이 두 개 세상이 우리 기다려요. 현실 세계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합격한 사람들은 천국의 영광을 다음 세계에서 누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빼딱하고 나 교회 안 다녀 하고 복음 안 받아들이고 보라 이거예요. 마음대로 해요. 저는 불교계의 성철 스님을 참 존경했어요. 그분이 지은 성철 스님의 일대기 두 권을 아주 탐복했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21살에 출가했죠. 그래서 잠을 안 자서 자는 게 10년, 굴 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서 한 게 10년, 뭐 이렇게. 와,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자기 얼굴만 좀 보여겠다고 벽을 상대로 해서 앉아서 수행을 하는데, 자기 부인과 갓 결혼한, 21살이니까 갓 결혼한 부인과 자기 엄마가 찾아왔어요. 뒤에서 얼굴만 좀 보자. 여보, 얼굴만 좀 보여줘. 가세요. 가세요. 기어이 얼굴도 안 보여줬어요. 그 정도로 자기 수련이 대단했던 분이 성철수. 그런데 그분이 93년도에 소천하셨어요. 그때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면 이렇게 썼어요. 마지막 한 말이, 나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나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 왔다. 내가 지은 죄는
산보다도 넘고 높고 바닷물보다도 깊다. 나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가 가진 종교는 구원일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 죄값을 해결할 분, 해결해 주는 분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잘못 선택했다. 이제 나는 지옥으로 향해 간다. 와, 신문 보세요. 나는 지옥을 향해 간다. 내 인생 동안 내가 불교를 포교했던 것, 이것은 헛것이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왜? 죄값을 지불할 사람이, 죄값을 지불해 줄 분이 없기 때문이다. 뜻깊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져. 저도 여러분이 모두가 언젠간 다 죽잖아요.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어. 다 죽으니까. 근데 그때를 준비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느냐? 로마서 3장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에요. 은혜로 값없이 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공짜로,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죄사함과 구원입니다. 성철 스님이 불교에서는 구원의 값을 지불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사함과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믿는 자 우리에게도 의로움을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하십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아니단 말이죠. 뭡니까 그러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죄 때문에 갈라졌어. 끊어졌어.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다시 화합시키는 거, 회복시키는 거, 관계 회복. 이것이 기독교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고,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의 선포를 보십시오. 제 말을 잘 들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나인데 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자에게는 죄 없다 이가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국이 6.25가 나서 깡그리 망했죠. 그런데 7월 27일 휴전이 됐죠. 그래서 금년도가 휴전 70년.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 평화가 이루어졌어. 그래서 한국이 저렇게 세계 5등, 6등 들어가는 부자 강한 나라가 됐어요. 왜 그래요? 한미동맹 때문에 그래요. 한미동맹 때문에. 한미동맹이 없으면 한국은 벌써 망했어요. 미군이 철저하게 지켜주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한미동맹이 없으면 종전선언을 하자 그러면 미군 철수하라. 미군 철수하면 당장 북에서 쳐내려옵니다. 이 한미동맹이 한국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미국이라는 강대한 나라. 구원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동맹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동맹이에요.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미군들이 피를 흘려서, 유엔군이 피를 흘려서 한미동맹이 이루어지고 한국이 안전해서 번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안보 동맹이 이루어진 것, 이것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모두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천국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건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한미동맹처럼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의 피를 통한 동맹관계가 이루어져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유일하다, 완전하다. 하나님이시라도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독생자를 보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해서 죄값을 지불하게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 말이 틀려요. 다른 방법 없어요. 안 믿고 지옥 가려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이 방법. 이것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방법이요 축복이요. 이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방법밖에 하는 길이 없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만민에게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 침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받아 영원한 영생을 믿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고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